겉으로 보기에는 뭐좀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경선과 제가 극한 생각에서 연기했던 그 장영사 역할은 굉장히 다른 사람이에요. 온도차가 굉장히 심하고 경선이라는 캐릭터는 정말 불 같고 욕망이 있는 여자예요. 그래서 그 표면에는 정말 무소의 뿔처럼 막 달려가는 그 자기도 주체가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심지어는 따뜻한 마음이 있는 그래서 그 오일과 기름과 물처럼 그 간극이 항상 있어서 항상 혼자 있을 때 괴로운 그런 사람이고 사실 장영사 같은 경우에는 늘뭐 그런 스타일이라서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달라요. 그래서 뭔가를 뭐 다르게 연기해야겠다라기보다는 경선이 자체가 갖고 있는 이 엄청난 열등감이나 어떤 트라우마들이 그 내면에 뭐가 있을까라는 게 굉장히 많이 집중하고 있고 많이 많이 아직도 사실은 솔직히 찾아가고 있는 중이긴 해요. 전사가 확실한지는 않아서 그렇기도 하고 천만 자꾸 현장에서 놀려요. 자꾸 근데 너무 감사하죠. 사실 제가 뭐 잘해서 그런 수식어를 받게 된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황송하고 감사하고 얼떨떨하고 그렇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안녕하십니까. 저는 주간동화 김우정.